안녕하십니까. 복현한 형 원장 송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지럼증은 뭐 메니에르 신드롬이라든지 빙빙 도는 건데요. 빙빙 돌아서 이 균형 감각을 잡지 못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어지럼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니에르 신드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오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일 많은 것은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석증은 이석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이석이 돌을 빠져서 어지럼증을 만드는 경우인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어지럼증과 심한 구역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석증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석이 다시 원래 위치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달팽이관 안에 벌에도 보면, 벌 배에 보면 자석처럼 돌이 있어가지고 중력에 반응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달팽이관 안에도 우리가 평형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이 달팽이관 안에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으로 탈출하게 되어버리면 제가 자세를 잡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이유를 잘 모릅니다. 단지 증상만 있고 그 이석증이 만약에 빠진 귀 쪽으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증상 생활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 내과에 가면 이석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약을 먹고 하면 좀 완화가 되는데 만약에 이석증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일상생활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예방법도 없고 그냥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석증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 내과에 가셔서 그렇게 치료를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한의원에 오셔도 추나하시는 분들은 이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다시 원위치 됐다가도 다시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이 이석증으로 인해서 어지럼증 있는 분들이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할 수 있어도 애지간하면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